다음 4번을 보겠습니다. 지름 50mm인 중심축 ABC가 A에서 모터에 의해 구동된다 그랬어요. 지금 모터. 모터 B, C. 이렇게 해서 이제 기어들이 걸려 있습니다. 모터는 600rpm. 모터는 600rpm 50kW의 동력을 전달한다. 기계를 구동하기 위해서 기어 B는 35kW. 그리고 C 기어는 15kW를 필요로 한다. 축 ABC에 발생하는 최대 전달 능력은 몇 메가파스칼인가 그랬습니다. 축 ABC, ABC 축에 발생하는 최대 전달 능력을 계산하라는 제 비틀림이 걸리죠. 비틀림이 걸려요. 비틀림이 어, 최대 축에 걸리는 최대 동력이 50kW니까 50kW가 걸릴 때 최대 전달 능력을 계산해주면 어, 되겠죠. 모터 쪽에서는 50kW의 동력이 걸리고 어? 그러면은 50kW 중에서 35kW는 b 기어에 의해서 다른 축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고 15kW는 C 기어에 의해서 다른 축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제 일직선상에 있는 이 축은 600rpm으로 최대 걸리는 동력은 50kW가 걸리고 있는, 걸리고 있는 어, 축에서 최대 전달 능력을 계산을 해 줍니다. 그럼 비틀 모멘트 T는 타우 제피. 타우 제피. 즉 타우는 제피분의 t로 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극단면 개수는 16분의 파이 d 3승. 16분의 실축이니까 16분의 파이 d 3승으로 들어가고요. 비틀림 모멘트는 974. 000 곱하기 9.8 곱하기 m분의 h kW로 해서 비틀림 전단 능력을 구해 주죠. 그러면 16분의 파이 곱하기 d는 50mm입니다. 축 직경 50. 3승 분의 974 0 0 0 곱하기 5.8 곱하기 회전수 600rpm 600rpm 분의 동력이 50kW 해서 계산해주면 뉴턴퍼 미리미터 mm 제곱으로 떨어지니까 메가파스칼이죠 메가파스칼로 구하라 자, 이렇게 해서 비틀림 전단 능력의 값을 계산을 해주면 32.4가 나옵니다 32.4 어, 메가파스칼에서 답은 3번으로 어, 계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 봤고요 5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같이 3개 의 링크를 핀을 이용하여 연결하였다 그랬어요. 이렇게 3개의 링크를 핀을 이용해서 연결하였다. 2,000 N의 하중 P가 작용할 경우 핀에 작용되는 전달 능력은 약몇 메가파스칼인가 그랬어요. 하중 P가 2,000 2,000 N이 걸려요. 그러면은 여기가 끊어지겠죠. 이 부분이 끊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발생하는 전달능력을 계산하라. 전달능력 파우는 면적 A분의 P로 들어가서요. 면적 A는 4분의 파이 P네 지름은 1cm다 그랬어요. 4분의 파이 D제곱 곱하기 면적 2개 나오죠. 2개 나옵니다. 분의 P 그래서 전달능력을 계산해줍니다. 4분의 파이 곱하기 D는 1cm 그러니까 이제 10mm 제곱 곱하기 면적 2개 분의 하중 2000 뉴턴에서 계산해 주면 뉴턴퍼 밀리미터 mm 제곱 메가파스칼이죠 그래서 계산기 눌러줍니다 그래서 5번을 계산하면 12.73이 떨어집니다 12.73 메가파스칼 이렇게 떨어져서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1번입니다 다음 6번을 보겠습니다 그런 같은 단순보 중앙점 c에서 굽힘 모멘트는 그랬어요. 중앙점 c에서 굽힘 모멘트를 구하라. 어, 이렇게. 그럼 왼쪽을 자유물체도로 잡아서 잡아서 어, 계산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왼쪽에 이렇게 삼각분포화중이 있어. 삼각분포화중을 집중화적으로 고치고 그래서 반시광방향 모멘트. 이렇게. 그리고 RA를 구해줘야죠. RA를 구해서 RA가 일으키는 시계방향 모멘트. 어, 시계방향 모멘트에서 반시계방향 모멘트 빼주면 음, 됩니다. 이렇게. 자, 먼저 반력 RA를 구해줘야 돼요. 반력 RA를 구해주니까 B점을 어,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 평형식을 세웁니다. 그럼 삼각분포하중삼각분포하중 B점에서 삼각분포하중 3분의 1이 되는 지점에 2분의 1. 오메가 곱하기 L 2분의 L, 2분의 L 보의 길이는 l입니다 집중하중을 고치니까 삼각형 면적 계산하니까 2분의 오메가l 이거리는 어, 3분의 l이 되죠 3분의 l 어. 요거만 가지고 요거만 가지고 반력 r a 1을 r 래 1을 계산해주면 전체 길이 l분의 전체 길이 l분의 2분의 오메가l 곱하기 3분의 l이죠 그럼 6분의 오메가l 제곱 6분의 오메가l 제곱을 l로 나눕니다 그럼 6분의. 오메가 L이 아래이고요. 플러스 집, 중앙에 집중하 중 하나 걸리죠. 양쪽에서 반반씩 나눠가질 겁니다. 2분의 P가 되겠죠. 2분의 P 이렇게 해서 이제 중앙에서 굽힌 모멘트를 계산하면 반력 아래 6분의 L 오메가 L 플러스 2분의 P 곱하기 2분의 L 마이너스 마이너스 요 크기가 얼마야? 요 크기는 2분의 오메가죠. 중앙이니까. 이 오메가의 반 2분의 오메가 요거리는 2분의 l에 3분의 1이 됩니다. 2분의 l에 3분의 1 이렇게. 네. 그래서 6분의 l이 되는 거죠. 6분의 l 네. 거리가. 어. 자 일단 집중하중 고치니까 얼마냐면 2분의 l 곱하기 2분의 오메가 l, 4분의 오메가 l, 4분의 오메가 l 곱하기 나누기이죠. 8분의 오메가 l, 8분의 오메가 l 곱하기 6분의 l 반시계 방향 어, 마이너스 어, 8분의 오메가 L 곱하기 6분의 L, 6분의 L을 정리를 해줍니다. 4분의 PL, 플러스, 4분의 PL, 플러스 12분의 오메가 L의 제곱, 마이너스 48분의 오메가 L의 제곱, 이렇게 해서, 4분의 PL, 플러스 48분의 3, 오메가 L의 제곱, 이렇게 해서, 16으로 약분되니까 이렇게 해서 4분의 PL 플러스 16분의 오메가 L 제곱, 4분의 PL 플러스 16분의 오메가 L 제곱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서 보자면 4번이 답이 되겠죠. 4분의 PL 플러스 16분의 오메가 L의 제곱 이렇게 해서 6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